그동안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에 대한 인사자료 차원에서 개별 판사들에 대해서 조사는 한 바 있지만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거나 그 리스트에 기반하여 불이익을 준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세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서도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발견된 바 없다고 말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법원행정처의 캐비넷에서 무리법관 보고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매년 1월에 작성되어 왔고 실제로 이 문건의 이름이 오른 법관들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가 없고 우울증 약을 복용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증세가 있다라는 식의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것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허위로 사실을 조작하여 문건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없었다고 한 블랙리스트 문건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이상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법원의 자체 조사가 부실하거나 더 나아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 조사였다는 의심을 떨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더 나아가 특정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허위로 사실을 왜곡한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법원에게 스스로에 대한 개혁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설치, 탄핵 등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원개혁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